여보세요? 바쁘냐? 아니, 얘기해. 네가 저번에 여자친구랑 갔던데 좋다고 얘기했던 데가 어디였지? 김포. 인스타에 사진 올려놨어. 아, 거기 김포였어? 사진 멋있더구만. 김포가 은근히 사진 잘 나오는 데 많아. 애기들 데려가도 괜찮나? 애들 데려가면 더 좋지. 그래, 어디가 비간 거야? 나도 김포 가야겠다. 좋은 데 추천 좀 해줘봐. 그럼 한 다섯 군데 정도 골라줄게. 아, 땡큐. 오이. 인 공원에서 상쾌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산책하고 바람 따라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통해 마음속에 힘든 짐을 살짝 내려놓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와도 좋은 이곳 아이들과 함께 와도 너무 좋은 이곳 여기저기 지저귀는 새들 노래소리 합창처럼 들려오는 아름다운 생태공원 번통거리고 현대 아름다운 공존하고 다들 알고 있고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 이곳 한옥마을 아트센터 뒤에 사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즐거운 이곳 전통적인 아름다움 한옥만의 고즈넉한 아트센터에 쥐게 모더니즘 느낌으로 세련스러운 멋진 나의 사진 한 장이면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는 댓글들이 가득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 사이 비춰지는 따뜻한 햇살 지쳐버린 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잠시나마 차분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바라만 봐도 마음에 안정을 주는 아름다운 성당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 속에 힐링이 된다 김포에 자리 잡은 사적제 202호 원종과 인원 환호 잠들어 계신 이곳 깔끔하게 관리 잘된 연못 주변 산책길에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래소리 들려오고 강호숲도 세계문화유산되어 아름답게 잘 간직된 우리 역사 전세계에 인정받고 초록빛이 일렁이는 숲과 나무 속에 걷기만 해도 마음 힐링되는 이곳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어느새 하나 둘씩 켜지는 조명 속에 수로와 예쁜 건물 사이 불빛들에 야경의 화려함이 묻어나는 이곳 수많은 방송으로 이미 유명해진 스팟 맛있는 카페 식당 모여있는 이곳 수로 사이 떠다니는 달빛 보듯 바라보며 오늘 하루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새긴다